자구행위가 뭐라고? 다 받을 수 있는 거야.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딱 있어야 돼, 머릿속에. 공항에서 빚내고 도망간 놈을 잡을 수 있는 권리. 돈을 직접 받아내는 거 돼, 안 돼? 안 돼요. 그리고 자기 것만 돼. 그거 외우면 돼.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실행 불능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벌하지 아니한다. 별건 아니에요.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한 거. 이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? 국가에서 정해진 법정 절차에서 얘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공항에서 발견했어.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 없어? 그럴 때 이게 그 표현이에요.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할 때. 이민 가버리면 할 수가 있어 없어?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법정 절차가 어떤 게 있나요? 그럼 이런 걸 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럼 민법, 민소법이다. 그냥 우리는 국가에 의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무슨 절차? 국가에 의한 절차. 시험에 거의 안 나. 그럼 내는 건 어떤 거냐? 이거예요. 청구권. 청구권이 뭐예요? 어떤 상대방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야.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. 여기서 이 청구권은 자기 것만 돼요. 남의 돈 받아주는 거 안 돼요. 아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타인을 위해서도 됐어 안 됐어? 됐어요. 이건 안 돼요. 그래서 시험 문제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청구권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거 본대. 생명, 신체, 명예, 정조 이런 건 자구행위가 안 됩니다. 원상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. 그 실행불능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. 그렇죠? 이 실행불능 곤란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한테도 못 받고 이민 가니까 담보도 없어. 그럼 이때 도망 못 가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? 담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? 잡을 필요 없어. 그냥 담보로 받으면 되니까.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. 돈이 중요해. 사람의 자유가 중요해. 사람의 자유가 중요해. 그래서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되고 급박한 상황이 돼야 된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(목소리) 당신의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경찰 합격, 페이스메이커 모두 격!